손님들이 싫어하고 어디에다 갖다 줄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뭐 마시거나 감칠했겠죠. 일본 맥주의 0% 매출이 이어지자 수입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. 음주들도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다른 맥주가 잘 팔리고 그러니까 딱히 일본 맥주를 안 판다고 업장에 피해가 가죠. 500대 한정으로 했다가 또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결국 100대를 추가해서 다 팔린 거거든요. 1,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거 할인 안 하다가 풀어서 오늘 뭐 금일만 계약이 한 6건, 8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지난달 국내에 판매된 일본 수입차는 모두 2,000대. 1년 전보다 60% 줄었습니다. 3개월 연속 반토막 행진입니다. 일본산 제품을 사서 최근에 그걸 구매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인 위축, 소비 현상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